안녕하세요. 볼링의 김대인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설탕꿀을 1회를 땄는데요. 워낙 벌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50통에 한 드름이 나와야 되는데 100통이 넘는데 한 드름이 안 나옵니다. 뭐 장수 동약삭으로 벌이 많이 죽어서 그때 죽어버리면 그 뒤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우리 이제 말벌포획기를 아마 설치를 하실 겁니다. 그 말벌포획기를 설치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늘입니다. 그죠? 아카시나무가 있고 제가 말벌포획기를 그늘에 놨습니다. 여기도 그늘이죠? 그다음 이제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 걸 잡으려고 이렇게 그늘에 놨습니다. 말벌포획기는 양지에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양지에 설치하시면 그렇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벌포획기를 설치하실 때는 이렇게 그늘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늘에 놓으셔야만 효과를 좀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말벌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말벌은 약간 어둡고 우리가 말하는 좀 시원한가요? 시원한 곳, 약간 습한 곳 이런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땡양지에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늘에다 설치를 하시는 게 효과를 많이 봅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아,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저는 이 짓을 하기 싫었어요. 이 벌 키우는 거. 왜냐면 장수군에서는 벌을 키워서 이익을 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장수 농약사가 때문에 딱 아카시 꽃꿀 피기 전에 장수 농약사과의 꽃이 한 15일? 10일에서 15일 정도 빨리 펴요. 거기다 세빙을 쳐대버리니까 우리 이제 외역봉이죠. 이 벌통 하나에 약 4만에서 5만 마리를 저희가 키워놓죠. 이 입춘 때부터 키웁니다. 입춘 때부터. 그래서 이 통 하나에 4만에서 5만 마리의 벌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반은 내역봉이라고 보고 반은 외역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카시 꽃꿀 그때부터 아카시 꽃꿀 야생화 그 다음에 밤꿀까지 보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장수 농약사가 세빈을 그 인류 최악의 살충제입니다. 그 세빈이.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는 금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직 금지가 안 되고 있죠. 후진국은 역시 달라요. 농약을 많이 쓰고 최악의 농약을 쓰는 데는 후진국밖에 없거든요.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후진국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인류 최악의 살충제거든요. 세빈이. 근데 아직 쓰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선진국 아닙니다. 중진국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후진국이에요. 그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요. 저는 이 짓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뭐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잠깐 다른 일을 했었어요. 다른 일을 했었는데요. 아,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업자가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연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장수군의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데가 남원입니다, 남원.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너무 세다. 내가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제 사업자를 확인하더니 당신 얼마 벌었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얼마 벌었다. 그럼 내야지 당연히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 빚은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제가 빚이 9천 가까이 돼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사업 하나 한다고 제가 빚을 9천을 졌거든요. 9천이 넘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은 왜 계산을 안 해주냐. 그럼 계산을 해주라. 했더니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러더라고요. 남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랬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지금 당신 이익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못 내게 생겼으니까 전화를 한 거 아니냐. 내 이자만 갚아도 지금 죽겠다. 이자도 제대로 못 갚아갖고 연체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 우린 그런 거 못 한다고. 그럼 빚이 있는데 어떻게 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빚이 9천은 9천이 넘는다. 그럼 이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게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계속 안 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얼마 안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국민연금 안 내면 재산 압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빚이 9천인 놈이 재산이 어디 있어요? 사업자 달랑 하나 갖고 있는데.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압류해라. 내 통장까지 다 압류해서 다 가져가라. 내 빚도 있으니까 그것도 다 압류해서 다 가져가라.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지금 그렇게 나올 입장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맘대로 하라고 끊어 이 씨. 그리고 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났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화물차 기사가 국민연금에서 통장을 압류하는 바람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 생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 화물차 기사가 이게 유가보조금이죠. 화물차들은 유가를 보조를 해줍니다. 기름값을 보조를 해주는데 그 자기가 한 달 내내 쫓아다녀서 그 유가보조금이 나오면 그거 갖고 집에서 생활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가족들이. 화물차 기사는 추구라고 노동을 하고 다니고 돈 구경도 못하고 몸만 팔고 다닌 거죠. 그래서 한 달 지나면 유가보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집에서 이제 그분의 아내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나갔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내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통장에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국민연금에서 압류를 걸어놨어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분노를 해서 결국은 이분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하고 얘기를 해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안 해줬겠죠? 안 해줬으니까 결국은 선택을 한 거죠. 자살을 선택을 한 거죠. 그 뒤로 국민연금에서 절대 국민연금 갖고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연금공단에서 다시 왔더라고요. 그 뒤에. 와갖고 조정을 해주겠다.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걔 못 빨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사장님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몇 달 전에 뭐라고 했냐. 당신네들한테 직접 전화해갖고 내가 사정이 이러하니까 좀 어떻게 연금을 좀 낮춰줘라. 나는 연금을 계속 내고 싶다. 내가 나이 들면 어디서 돈을 벌겠냐. 못 번다. 그러니까 연금을 내고 싶으니까 낮춰달라 할 때 당신네들 뭐라고 했냐고. 아 우리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뭘 뭐라 그래? 그건 네 사정이라며.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후키고 자빠졌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야 꺼져 그랬어요. 아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그래. 야 그건 네 사정이고 꺼져. 나는 돈 낼 돈도 없고 먹고 뒤질라고도 없어. 지금 내가 빚 갚는데도 빚도 이자만 내고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야 너한테 돈 낼 돈이 있냐 꺼져 빨리 나가 그랬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국민연금이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냈어요. 없어 돈이.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안위 행복 건강 그걸 이 나라에서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슈가 돼서 한 번씩 나오죠? 어떠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때 빵빵 하나씩 터집니다. 뭐 그럴 때 한 번씩 뭐 국민들의 뭐 건강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이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거죠. 또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뭐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뭐가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여러분이 장수농약사과를 이 세빈 최악의 인류 최악의 살충제 세빈을 뿌린 걸 여러분이 먹는 거 이 나라는 관심 없어요. 언젠가 이게 이슈가 되면 한번 나오겠죠. 근데 이 나라는 여러분 그 관심 없어요. 이 장수에서는 인류 최악의 농약인 살충제인 세빈을 꽃필 때 뿌려댑니다. 상어 꽃필 때.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도 이렇게 작살이 났고 2019년도 작살 났죠. 이 오리지널 개똥이 농법이에요 이게. 이 나라는 여러분의 건강을 어떠한 행복, 건강 관심 없어요. 그럼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수 농약 사과를 알려야 돼요. 우리나라 전체에. 장수에서 이 사과 키우는 사람들이 인류 최악의 살충제 세빈을 살포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입 다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만 아셔갖고는 답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가족들이 누군가는 이 인류 최악의 살충제 세빈을 살포하는 장수 농약사과를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알려줘야죠. 많이 전파하셔야 돼요. 사과 꽃필 때 이 인류 최악의 살충제 세빈 살포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벌 작살나 버립니다. 벌이 작살난다는 건 그만큼 인간에게 영향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많이 알리셔야 돼요. 알리셔서 누구나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유치원생들까지 다 장수는 인류 최악의 사과 죄송합니다. 장수는 인류 최악의 살충제 세빈을 살포하는 농약 사과다라는 걸 이 나라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전파하십시오.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내 가족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쳐대는 이 농약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저 뒤에 보시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 왜 저 사과나무를 심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뭔가를 보기 위해서 심어놨겠죠. 예, 저도 저 나무를 관찰을 합니다. 이놈의 장수 농약사과 때문에 저도 저 나무를 관찰을 합니다. 여기는 메밀을 쫙 심어놨고요. 이게 저희 양봉장 바로 있는 사과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깨끗합니다. 제가 이 심심하면 하나씩 따서 먹거든요. 이거 약 한 번도 친 적이 없죠. 성장 촉진제 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사과가 클 리가 없습니다. 이게 표면에 보시면 약간 끄끌끄끌합니다. 이 농약을 안 친 것들은 표면이 약간 뭔가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배나무고요. 이제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스가 나기는 하죠. 결과적으로는 이 장수 농약 사과들은 약으로 사과를 키우는 거예요. 어릴 때 성장 촉진제 죽으라고 쳐대버리고 올해는 추석이 좀 빠릅니다.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빨간 옷 입혀야죠. 올해는 아마 빨간 옷 입힐 거예요. 왜 추석이 빠른 애는 항상 빨간 옷을 입혔거든. 그러고 나면 그 사과요 반딱지하게
짜게 보면 풋내납니다. 풋내. 겉은 빨그란데. 성장 촉진제부터 시작을 해서 추석이 빨리 들면 옷도 빨간 눈잎이 해주고, 인류 최악의 살충제 세비는 꽃 필 때 시작을 해서 적과한다고 또 쳐대고, 사과밭에 가면요 깨끗해요. 제 봉장 보이시죠? 온갖 곤충이 다 날아다녀요. 나비는 수시로 보는 거고, 밤이면 반딧불이 날아다녀요. 사과밭에 가보세요. 이런 광경 못 봅니다. 얼마나 농약을 쳐대는지. 애들이 옆에 지나가든 말든 그냥 뿌리고 갑니다. 애들이 뭐 압니까? 애들은 몰라요, 농약이 뭔지. 그걸 자기가 흡입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애들은 몰라요. 야, 냄새 하면서 그냥 입만 막고 막 지나가요. 입 막는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이 장수 농약 사과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의 안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장수 농약 사과는 인류 최악의 살충제 세빈을 살포한다. 그걸 알고도 먹는다는 건 제가 뭐라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알고 드시고 싶은 사람 드시세요. 뭐 드세요. 그건 뭐라고 할 거예요. 지가 농약 친 거 처먹는다는데 그건 뭐 할 말 없죠. 그러고 싶은 사람 보라는 얘기죠. 근데 최소한 모르고 먹지는 말아야지요. 알고는 먹어야죠. 먹으려면. 오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나라는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는 거.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영상에 말씀드린 건, 영상 키자마자 말씀드린 건, 말벌 퇴치기 있죠? 말벌 퇴치기. 저렇게 그늘에 놓으셔야 된다는 거. 지금 저 한 자리에, 제가 이쪽에도 놔봤어요, 말벌 퇴치기를. 근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이건 땡냥지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리 잘 안 들어와요. 여기도 지금 드럼통 옆에도 놔봤는데요,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해가 이쪽에서 뜨거든요. 그리고 말벌은 아침에 활동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 지금 다 아카시입니다. 아카시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안에 다 말벌입니다.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말벌이 이렇게 들어와서 포획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말벌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건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는 거 하나 매달아 놨어요. 지금 저번에 해놨는데 딱 한 마리 들어왔네요. 그러고 나서는 말벌이 잘 안 보이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말벌 포획기는 그늘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봉장에 그늘이 없다면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위에다가 뭔가를 하나 좀 햇빛을 가린다든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말벌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